보셨습니까? 오늘 9월 22일 금요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아침 9시, 5시인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매일 복음 형제 자매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틀 전에 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중문진에서 이사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친구가 비디오를 보냈는데 완전히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뭐그 비디오를 제가 여러분과 나눌 수는 없지만 너무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래서 왔는데 와서 만나니까 눈을 이렇게 뜨고 나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말을 소리도 못 냅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꽂혀 있고. 이제 손도 못 움직이고, 손도 스퀴즈를 못 해서 내가, 아, 이놈아, 나 알아보면 눈이라도 깜짝해봐라. 깜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알아듣는 거로 알고, 그래서 의사를 만났는데, 오래 기다렸다가 의사가 왔어요. 캄보디아의 더욱이 시골에 있는 시엠립의 나라가 운영하는 병원인데, 저는 ICU라고 찾아갔더니 너무 끔찍해가지고, 큰 방에 막 30명씩 더디 않게 왼쪽 방은 더 많이 그래도 우리 외국인이나 그런가 코너에 그래도 있는데 도어도 없고 오픈된 데다가 산소통 꽂아놓고 가족이 와가지고 그걸 보지 않으면 뭐 죽습니다. 널스가 와서 케어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와서 돌봐 옆에서 뭐. 어쨌든 그래도 우리 친구가 그 병원에 오는 바람에 살아났습니다. 열흘 동안 클리닉에서 우리가 좀 실수를 한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 뭐 ICU에서 막 하루에 50불씩 처지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잘할 줄 알았는데 역시 그래도 큰 병원에 왔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은 어저께 그 브리딩 코마라는 게 있는지 몰랐는데 해서 죽을 뻔했는데 이제는 위독하진 않다. 그리고 숨은 쉬고 이제 그숨 쉬는 기계를 근데 지금도 숨 쉬는 기계를 뽑아버리면 죽죠. 근데, 그래서 그숨 쉬는 기계를 빨리, 이제 뽑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마니터하면서 한다고. 병원인데 약 이런 모든 거를 의사가 처방하면 가조위 가서 그걸 사다가 침대 옆에 놓고 그때서야 해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이지만 어쨌든 어떡하겠어요. 근데, 우리, 친구가 같이 동거여가 참 정말 천사같이 그 친구가 나한테 그랬거든. 야 이번에 나는 정말 인생에 가장 행복하다. 그리고 내가 만난 이 여자는 정말 천사다 그랬는데 정말 천사 같아요. 너무나 잘해주고 너무나 돌봐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그 친구를 붙잡고 우리 친구 붙잡고 기도하고 얘기 나누고 야 이제는 너 예수 믿으라는 소리 이제는 뭐 벌써 수십 번 했으니까 그 대신 너 엄마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뭐 내가 12살 때부터 친구니까 다 알잖아요. 쭉 설명하면서 내쪽 주요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캄보디아 목사가 와서 그 동거녀도 예수 인도하고 성경도 주고 그래서 내가 아티탄하자 아티탄 그 기도라는 소리거든요. 옆에서 정말 무릎 꿇고 제가 기도할 때 옆에서 기도하더라고요. 손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났고 이제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야겠죠. 내가 대화도 하고 손발을 움직인다. 지금 딱 봐선 이게 가능한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리셨으니까 또 책임져 주시겠죠, 그죠? 그래서 네. 딱 가서 대화하고 얘가 그래도 살아있는 거 보니까 제가 와 정말로 발이 풀린다 그러죠? 확 풀리고 막 제가 그때부터 막 메스껍고 토할 것 같고 어지럽고 그래서 야 그때 나도 쓰러지겠다 그래서 장원아 안 되겠다 여기까지 그리고 의사 만나고 이제 다 정리하고 또 며칠 있어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제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이니까 제가 사실은 주일날 또 미국에서 손님이 오기 때문에 다시 날아가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 그 대학 동창이 여기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 된 친구가 있는데 급하게 미국에서 사실 플랜이 없는데
뭐다 포기하고 또 동부에서 날아와서 토요일 날 아침까지 오기도 야잘 됐다 그러면 바톤을 좀 넘기자야. 제가 세상에 9월 달에만 지금 시험리에 세번 오네요. 똑같은 호텔을 또 들어오니까 그 호텔 사람이 저를 알아봐야겠는데 헬로 미스터 오 그래. 무슨 친구가 첫 7월 아 9월 첫째 주에 와서 있었다가 둘째 주에 와 있다가 셋째 주에 또 들어오니까 여기 앞에 있던 그저 버스 보이 뭐라 그러죠? 그 도어맨도 저를 알아보면서 인사하더라고요. 아이고 지요. 일단 오늘 좀 쉬고 이제 또 가서 조금 이제는 장기전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일단은 가족이랑 떨어져 있는 상태다.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것도 이제 내가 돌봐줘야 되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많은 기적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뭐 벌써 프리 리코딩 된게쭉 나가니까 9월 30일 토요일 제가 북톡을 안 하고 우리 친구에 대한 간증, 하나님의 기적 이런 것들을 쭉 여러분께 나눌 겁니다. 9월도 지금 제가 책한 권으로 쓰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기적 앞서 기적이고요. 너무나 많은 것을 체험했고. 네, 여러분, 오늘 간증으로 마칩니다. 기도해 주세요. 자, love you guys. 내일 봬요. 음악.